안녕하십니까. 헤얼TV 정상호입니다. 심리학에 나폴레옹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폴레옹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요. 키 작은 사람들이 보상 욕구로 공격적이고 과장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현대의학에서는 키뿐만 아니라 외모, 출신, 학력 등에서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 보상 심리로 더 공격적으로 격렬하게 반응하는 심리 상태라고 넓게 정의하기도 하죠. 이 말은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티 키가 아주 작았다는 전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폴레옹은 키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후리후리한 장신은 아니었지만 그때 유럽인들이 평균 키보다 큰 편에 속했죠. 그럼에도 나폴레옹이 키 작은 사람이 아이콘쯤으로 잘못 알려지게 된 것은 승자의 편견과 가짜 뉴스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에서 흔히 발견되는 현상이죠.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 실패해 엘바섬으로 유배되었다가 재기했는데 워털루 전투에서 영국의 웰링턴 장군과 프로이센 연합군에게 패합니다. 연합군으로서는 나폴레옹이 또 섬을 탈출해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는 프랑스에서 망망대해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 남서부 대서양의 적도 아래 세인트 헬레나 섬에 가둡니다. 탈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거기서 죽어버려라 이런 뜻이죠. 결국 1821년 우리나라 어린이날인 5월 5일에 52살로 죽습니다. 시체를 부검해보니 키가 프랑스 측량 단위로 5피의 2푸스였습니다. 미터로 환산하면 167.8cm였는데요. 물론 지금은 큰 키가 아니죠. 그러나 그때 프랑스 성인 남자의 평균 키가 164.1cm였다고 하니까요. 나폴레옹이 50대에 병들어 죽었으니까 젊을 때는 평균보다 최소한 4cm 정도 큰 편에 속했던 거죠. 그런데 발표는 승자인 영국이 했거든요. 5.2피에 프랑스 도랑형이라는데 우리 피트랑 비슷하네. 그래서 5피트 2인치 157.48cm가 된 거죠. 실제 키보다 무려 10cm나 작아졌죠. 그러면서 뭐야 나폴레옹의 키가 작다더니 진짜 작았구만. 에이. 이런 쥐방울만한 놈한테 전 유럽이 쩔쩔맸단 말이야? 가짜 뉴스가 퍼지며 사실이 되어버린 거죠. 나폴레옹이 단신으로 알려진 이유가 또 있는데요. 우선 나폴레옹 군이 최정예인 근위대 척탄병은 선발 기준이 신장 178cm 이상이었습니다. 이런 장신 숲속에 둘러싸이다 보니 실제보다 더 작아 보였던 거죠. 거기다 나폴레옹은 몸매가 펑퍼짐했고 옆이 긴 이강모자를 상징처럼 즐겨 썼습니다. 나폴레옹이 전투 중에 실제 썼던 이강모를 2014년 주식회사 하림의 김홍국 회장이 26억 원에 낙찰받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큰 모자를 눌렀으니까 작아 보였던 거죠. 거기다가 나폴레옹이 조카인 나폴레옹 3세의 키가 160cm로 작았습니다. 대중들이 같은 혈통인 나폴레옹도 단신일 것이라고 쉽게 믿은 거죠. 거대한 삶을 산 나폴레옹으로서는 억울할 만한데 자신이 키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 키는 땅에서 재면 가장 작지만 하늘에서 재면 가장 크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한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자기 키에 예민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대에도 키에 민감한 유명인이 많은데요. 사르코지 프랑스 전 대통령은 키가 커 보이려고 연단 뒤에 받침대를 놓고 올라서서 스피치를 하고 까치발을 서거나 굽높은 구두를 신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일으킨 푸틴도 하이힐 같은 슈퍼 밑창 구두를 신고 나타났죠. 악성 베토벤이나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를 부른 폴 사이먼도 자신의 키와 외모에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하고요. 또 키를 얘기하자면 대한민국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빼놓을 수 없죠. 검색을 해보니까 그가 자기 키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했다. 아니다. 무덤덤했다. 의견이 상반됩니다. 악의적인 조작도 보이고요. 저는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결론을 유보하겠는데요. 대신 어릴 적 추억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월이 초등학교 때 청와대 바로 옆 7궁에 살았습니다. 1.21 사태 전에는 대통령이 리무진을 타고 가다가 길가에 어린이들이 모여서 보고 있으면 창을 내리고 부부가 웃으며 손을 흔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보다 안전키가 확연하게 작았어요. 우리가 어른들 말대로 대통령이 진짜 작다 이렇게 떠들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사람의 외모나 키, 출신 배경은 중요하죠. 그런데요, 해얼이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더라고요. 정말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은 따로 있는데요. 마음, 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 그 방향과 크기인 것 같습니다.
나폴레옹이 내 비장의 무기는 희망이다 이렇게 말한 것도 같은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세요.